국토교통부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 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여객, 화물 운송 사업자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,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미장착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합니다. 현재 운행 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방침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